오늘 버러스 안녕하세요. 온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기자님들 앞에 서는 멤버들이라서 긴장을 많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뭐 대기실에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빨리 기자님들 만나고 싶어 하는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일단 멤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순서대로 할까요? 네, 우리 승환군부터.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의 00년생 솔로 이승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나이 어필하기 있습니까? 네. 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용화 씨. 네, 원더나인의 리더 유용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의 보이스 예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의 진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새로운 매력으로 돌아온 도현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영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원더라인 마태형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의 정태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태경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의 막내 박성원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의 섹시 레드 김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멤버들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제 말씀드린 대로 표정이 다들 너무 긴장감 없이 밝습니다. 우리 마태형 태호군께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랜만에 컴백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여유들이 넘치는 겁니까? 일단 간단한 소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선 8개월 만에 저희 원더라인이 이렇게 컴백하게 되었는데 네. 사실 저희 원더라인이 되게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 떨립니다. 떨려요? 네. 떨린다고요? 네, 사실 떨립니다. 오... 떨리지만 이제 네, 저희 이제 원더라인이 갑자기 그 얘기 하고 나서부터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네, 떨지 말고 편안하게 컴백하시는 소감을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원더라인 이렇게 다 같이 이게 서는 무대라 죄송합니다. 마태형 왜 이래요, 마태형. 말하고 나서 떨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안 떨었는데요. 뭐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괜찮아요? 네. 네, 떨리기도 한데 네. 저희 원더라인 멤버들 다 같이 연습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저희 원더라인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8개월 동안 기다려주신 원더랜드 팬분들.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컴백하는 멤버의 대답이 오는데 뭔가 느낌은 되게 오랫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한 그 배우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듯한 저는 그런 감정이 확 느껴졌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승환 씨에게 제가 질문 드려볼까 네? 하는데 8개월 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쉬는 동안 혹은 또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 저희 멤버들도 이제 각자 개인적인 실력을 늘리고 싶어가지고 각자 연습도 정말 많이 하고 각자 늘리고 싶어하는 실력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왔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월 동안 관심사가 하나 생겼는데 어떤 관심사? 아직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아직 시작된 게이지만 저는 네. 이제 요즘 피아노에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네, 아마 나중에 저도 곡을 쓰고 싶긴 한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피아노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부터 이제 조금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저 때만 해도 바이엘 상하권으로 나눴는데 네.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진 않았고 일단은 네네. 이론적인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네. 그냥 치는 거 위주로만 일단은 배우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해보시니까 본인한테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까? 피아노에?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네. 필요하다. 그럼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또 우리 기자님들 뵌다면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예찬 씨한테도 제가 네.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새로운 곡이 나왔잖아요. 앨범 네, 명이 턴 오버고 타이틀곡이 또 배드가입니다. 어떤 앨범이고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저희 타이틀곡 배드가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악역도 만하지 않겠다는 소망을 다짐을 담은 강렬한 곡이고요. 네. 특징은 되게 신나는 템포랑 그리고 날카로운 신스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보시는 분들이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곡인 것 같고요. 네네. 그 외로 이제 파라다이스, 글로우 등 많은 수록곡들이 있는데 이제 다 한 곡 한 곡이 너무너무 좋고 꽂히는 곡들이라서
들으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곡들이 많다라고 예찬 씨가 소개해 주셨는데 전 배드가이라고 이렇게 제목만 들었을 때는 되게 나쁜 남자의 노래일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나쁜 남자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가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내용의 남자다운 느낌의 노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그 타이틀곡 배드가이즈의 랩메이킹을 또 직접 참여를 하신 우리 두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제가 마이크를 잠깐 전달해드리고 우리 용화 씨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랩메이킹 직접 하셨는데 네, 이번 3집 미니앨범 뱃가이에서 저랑 송원이가 랩메이킹을 참여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작사랑 플로우를 직접 만들면서 작곡가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네. 저만의 멋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 또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용화 씨가 저는 배드가이라고 소개했는데 뱃가이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좀 초라해지네요. 그래도 발음 좋았어요. 자, 이번에 우리 성원 씨. 네. 네. 랩메이킹 참여하신 소감이요. 네, 이번 앨범 곡들의 랩메이킹을 참여했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저를 성장시켜준 네. 그런 앨범인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또 막내의 당찬 또 가사들에 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준서 씨,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첫 무대 보여드리고 나서 바로 뮤직비디오를 기자님께 소개해드렸거든요.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혹시 찍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기자님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좀 기억이 있을까요? 재밌는 스토리인데요.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네, 있어요. 첫 네. 저희 뮤비 촬영 첫날에 네. 이제 마지막 씬을 저랑 승환이 형이 촬영했어요. 양 끝에 있는 네. 우리. 근데 마지막 씬이다 보니까 약간 새벽이라서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네네 피곤하죠. 승환이 형이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네. 승환이 형이 약간 몸 카페인 때문에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반도 개봉했잖아요. 네네. 네. 거의 실사판 좀비를 보지 않았나. 뭔가 네. 좀비 같은 느낌을 네. 우리 준서 씨가 혼자 막 잠꼬대하면서 막 하는데 좀비를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랬습니다. 그렇게 느꼈다. 네. 일단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라고 우리 네. 준서 씨가 소개는 했는데 어쨌든 좀 마무리를 좀 우리 승환 씨가 조금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가 이제 저랑 준서가 마지막 씬 전에 이제 태우 형 촬영 씬이 있는데 태우 형 촬영 씬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스튜디오 준비하는 시간이 꽤 생각보다 조금 길었었어가지고 제가 잠을 자기 않기 위해 버텼지만 몸이 먼저 쓰러져 버려가지고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몸은 또 싫고 네. 깨어나야 되는데 몸은 또 싫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아까 본인을 소개할 때 00년생이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00년생도 피곤하면 어쩔 수 없다. 스스로 이제 피로를 이기는 방법을 좀 찾아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실 원더나인으로 이렇게 쇼케이스도 세 번째 하게 됐고 데뷔를 한 시간들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첫 인사를 드린 거는 또 언더나인틴이라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 도현 씨하고 진성 씨가 고3이 됐다라고 했는데 처음 출연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는지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요, 도현 씨? 네, 아마 그때가 17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는 뭐 성인을 바로 앞두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인데 사실 언더나인 출연할 때랑 언더나인틴 출연할 때랑 지금이랑 본인 스스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언더나인틴 출연을 할 때는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3집까지 준비를 하면서 저를 더 표현하는 방법과 그리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나마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에 부끄러움이 많은 남자 우리 진성 씨 네. 네.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좀 많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언더나인틴 때랑 원더나인을 하면서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마인드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이제 원더나인을 하면서 네네. 이제 형들이랑 많이 네, 지내면서 좀 배운 점이 많아가지고 네네. 네, 조금 더 제 마인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적으로 좀 더 성숙했고 성장했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얼굴에 약간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듯한 느낌은 본인의 어떤 강력한 주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컨셉상 약간 본인이 하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이제 제가
그 원래 볼터치를 좀 좋아해서. 아 그랬군요. 네. 네네. 그래서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또 지성군이 좋아해서 우리 또 선생님께서 네 그거를 또 예쁘게 좀 써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8개월 만에 쇼케이스를 하게 돼서 물론 기자님들도 오랜만에 뵙겠지만 팬분들도 우리 원더나인이 무대를 하는 모습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을 거거든요. 우리 태켄 씨에게 제가 마이크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 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빨리 보고 싶다라고 분명히 얘기 많이 해주셨을 텐데 우리 태켄 씨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8개월 동안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다리신 만큼 제가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보답을 하는 무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곧 넘어갈 텐데 제가 꼭 해야 되는 순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Bad Guy의 네, 포인트 안무를 잠깐 보여드리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인트 안무 하면 우리는 도영 군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따로 이 안무를 소개하기 전에 이름 지어놓으신 거 있으실까요? 우리 원더나인? 일단 네. 저희 안무가 전체적으로 포인트적인 네. 부분이 많아서 네네. 하이라이트 부분을 준비를 했거든요. 하이라이트 부분들만 일단 압축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뭐 네, 우리 도영 씨 춤출 때 뒤에서 우리 멤버들 노래 네,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5, 6, 7, 4 그만해 맨 내 곁으로 와 너를 위해서 악역도 할게 Baby, no, I'm on you 아직 살아있네요 우리 도영씨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자 포인트 안무도 많이들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우리 원더나인 멤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에게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을 해서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다면 오늘 또 오랜만에 컴백하는 우리 원더나인이니까요 앨범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할 거고요. 네, 저 맨 뒷줄에 가운데 계시는 기자님께서 가장 먼저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자, 손 잠깐만 들고 계셔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바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실 때 우리 멤버 성함 얘기하시면서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14 이미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봤고요. 네, 이번 앨범 좀 치명적인 남자를 콘셉트로 하고 있고 또 남자 이렇게 멤버들이 노출이 있는 의상을 멤버들도 있는데 좀 이런 콘셉트를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멤버들이 좀 시한부 계약 기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지금까지 활동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꼭 이번 앨범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나 성과들이 있을 건데 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앨범 컨셉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노력들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염입니다. 일단 우선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컨셉이 아무래도 섹시와 치명적인 그런 모습을 위해서 의상도 멋있게 해주시고 헤어 메이크업도 정말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표정적인 부분도 같이 네. 연습을 해야 그게 더 배가 돼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서 표정적인 부분이나 안무 제스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끝이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네네. 무대 하나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자 다음 활동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중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좀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그건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끝이 있는 그룹이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이 가수로서일 수도 있잖아요. 뭐 혹시 가지고 있는 뭐 개인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팀의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승환 씨가 얘기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승환입니다. 네, 제가 이번 앨범 무대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얻고 싶은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1집, 2집을 하면서 무대에 대한 제가 좀 긴장감 같은 게 저는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 마지막
3집 앨범에서는 이 무대 위에서 조금 긴장감이 좀 덜어낸 그런 모습들로 인해 좀 더 멋있는 모습들을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그쵸.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데뷔 앨범이나 두 번째 미니 앨범 때 좀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 때는 더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우리 원더나인에게 질문 있으신 네, 기자님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도 이렇게 질문을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일단은 이번에 그 음원이 오늘 6시에 공개가 되잖아요. 네. 음원을 듣고 우리 대중분들이 어떤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래 기다린 팬분들도 좋고 또 다른 뭐 우리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우리 대중분들이 저희의 모습 혹은 저희의 노래를 듣고 이런 평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까요? 네. 자, 네. 우리 도현 씨가 얘기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네. 저희가 언더나인틴을 포함해서 1집, 2집, 3집 비슷하지만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앨범을 준비하면서 마음적으로 겉으로도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들 원더나인 다음이 정말 기대된다라는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또 이렇게 저희가 아까 뭐 미리 사전에 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시나 싶기도 하고요. 네,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대 잘 봤고요. 이번 컨셉이 좀 처음으로 시도하는 컨셉인데 멤버들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가장 잘 소화하는 멤버를 꼽자면 누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의 컨셉을 소화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과 그리고 가장 찰떡같이 잘 소화하는 멤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답변을 우리 승환 씨가. 네, 네, 안녕하세요, 승환입니다. 네, 노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이게 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팔이 이렇게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상을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정말 운동을 정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네. 만들어낸 몸이기 때문에 어허.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준서가 이제 또 같은 방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 같은 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준서가 운동을 진짜 엄청 열심히 해요. 네네. 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허. 정말 꾸준한 시간을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다운 매력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네. 준서랑 용화 형이 염색을 또 처음 시도하게 됐는데 이 두 명의 모습이 조금 이번 앨범에 조금 적합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네. 그래도 한 명만 꼽으라면 이번 컨셉에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는 우리 승환 씨 생각이 누굽니까? 저의 베스트 픽은 네. 준서입니다. 아, 준서 씨가 베스트 픽으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왠지 기분이 좋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여담을 하자면 준서 씨가 뽑는 최고의 원픽은 네. 누굽니까? 제가 한번 뽑아보자면은 네. 약간 저인 것 같습니다. 아, 본인도 본인이 죄송합니다. 잘 수업했다. 아, 저는 네. 생각해보면은 네. 진성이가 네. 이번에 뭔가 헤어스타일도 약간 독특하고 약간 네, 1절 그 후렴구에서도 이제 처음 등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컨셉적으로 뭔가 임팩트 있게 딱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전 진성이의 그 매력이 엄청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제 개인의 픽은 우리 태호 씨하고 태켄 씨가 의상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아, 그래서 진짜 되게 쌍둥이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두 분이 따로 뭔가 재밌는 뭐 이런 컨텐츠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어쨌든 뭐 또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하고요. 없으시면 이제 오늘 쇼케이스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오케이 손 드셨나요? 제가 못 봤습니다. 아, 여기 옆에 계십니다.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유수원 고승아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수록곡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있다면 하나씩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아까
도현 씨가 다음 활동과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수록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최애곡은 어떤 곡인지 일단 질문 답변해드릴까요? 수록곡들 모두 정말 처음 듣자마자 좋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이제 글로우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곡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일단 멜로디가 너무너무 세련되고 멋있었고 그리고 분위기도 되게 몽환적이고 네. 뭐 편곡적으로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글로우라는 노래를 네. 기자님들께 네, 우리 애찬 씨가 강추한다고 합니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다음 뭐 이어서 우리 원더나인의 이름으로 또 다른 활동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태우 씨. 네, 자신있게. 네, 안녕하세요. 태우입니다. 네, 아까 전에 도요미가 말했던 거는 이제 원더나인이 아니라 각자 이제 회사에 돌아가서의 활동을 얘기한 거고 아직까지 원더나인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 원더나인 멤버 다 이렇게 활동을 끝내는 거 많이 아쉬워하는 상태고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또 기자님들도 조금만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의미심장한 말을 또 남겨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 있으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뉴스 최지영 기자입니다. 아까 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번 앨범 활동에 임하는 각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룹적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네, 자, 각오와 목표에 대해서 우리 네, 리더 이야기해볼까요? 네, 용화입니다. 일단 저희 원더나인이라는 그룹이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원더랜드 저희 팬분들한테 진짜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이 짧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활동에는 정말 많은 컨텐츠랑 더 많이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진짜 원더나인이랑 같이 했던 시간이 행복했던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추억으로도 많은 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네,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우리 멤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들께서 우리 원더나인에게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남았고 해서 우리 한 분씩 각자 활동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짧게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환 씨부터요.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8개월 동안 이제 8개월 만에 다시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저희가 또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또 멋있는 무대로 무대를 꽉꽉 채워드릴 테니까 저희 팬분들도 또 저희 기자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멋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용화 씨. 네, 용화입니다. 일단 저희 백가이에 진짜 재밌는 요소들의 안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거를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찬 씨. 네, 예찬입니다. 항상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노래들로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진성 씨. 네, 일단 와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 활동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 멋있는, 더 성장하는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멍 발걸음 해주신 기자분들,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무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태우 씨. 네, 태우입니다. 네, 저희 3집 앨범 저희 멤버들 전원 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기자님들 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태현 씨. 네, 태현입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팬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셔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앨범이 가장 잘 어울리는 준서 씨. 네. 네, 아무래도 긴 공백기를 가졌다 보니까 저희 멤버들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 정말 무대에서 정말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우리 단체 인사하면서 원더나인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단체 인사 가볼까요? 네, 지금까지 원더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더나인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려가시면서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요. 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원더나인의 오늘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 친구들이 또 패기 있게 열정 있게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는 모습도 응원해 주시고 오늘 찍으신 사진들도 예쁘게